인터넷파 애국자 청년학과 35개 단체를 대표해서 김수열 이사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지구촌의 모든 제야 국민 여러분과 애국동지 여러분, 저희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유는 두루크기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몇 가지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주사파의 독주에 대항해서 민주노동당을 탈당해서 PD계열, 즉 민주계열의 신망을 창당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노회찬 의원의 이문투성이 자산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뇌물과 자살은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특검까지 오게 된 문제의 핵심은 누르킹과 집권세력의 여론조작이라는 국가급 공적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자살은 매우 불행한 사건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노회찬과 김경수가 누르킹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도로 유착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은 본질 수사의 참고사항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누르킹의 수사 본질이 흐려지거나 미화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더 큰 문제는 노회찬의 정의당과 김경수의 민주당, 김정숙의 청와대가 촛불과 탄핵, 그리고 누르킹과 어떻게 엮여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권을 창탈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뇌물과 자살의 개인 비리로 물타기 하는 것을 넘어서 자살을 미워하는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흉측한 사살이라는 것까지 중복되어 개인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의 두루킹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이러한 일개 참고자료의 참고자료이지만 노회찬 의원의 자살에 대한 현장 보정과 부검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주시고 특히 문제가 잘못돼서 방향이 흐려지거나 본질이 결코 흐려질 수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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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의혹과 의문점들이 SNS를 비롯한 매체를 통하여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수상한 부분이 많으며 더욱더 의혹을 부추기는 건 유가족들과 해당 수사기관들의 태도입니다. 왜? 가족들은 의혹이 가득 찬 사건을 딸랑 유서 하나로 부검을 거부하는지 서둘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지 해당 수사기관들은 두루큰 사태의 주요 관련자의 사망사고 수사에도 이렇게 소극적이며 전혀 수사의 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주요 수사기관인 허위법특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현장 보존과 시신의 확보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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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회찬 의원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특검 조사를 덮을 수는 없으니 더욱 강력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두루킹의 두루킹의 주범 김경수를 구속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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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가나? 즉시 고 노회찬 사망 의혹 사건이 사건의 현장을 보존하고 부검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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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에서 미리 살해당한 것은 아닌지 밝혀주셔야 합니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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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중독 같은 것에 의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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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점프했는지 타인에 의해 던져졌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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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와 같은 이유로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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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회 외 35 애국협력단체 일동 대표 김수열. 네, 감사합니다. 김수열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연히 많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영식 두경부외과 교수신데 이분이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배영준 선생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다. 배영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12개 장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전군 구국동지회 홍보 담당자 김현입니다. 오늘 노회찬 의원의 변사 사건에 관한 건국대학교 부경부외과 이용숙 교수님과 우리 일파만파 애국자연합 외청 35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용식 교수님이 작성한 문건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변사 사건에 관한 건국대 부경부외과 이용식 교수의 공개 의견서. 1. 출하지성이 창문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 출하지성이 창문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 일반적인 부신자들은 창문에서 1m 내외의 시신이 위치한다. 참고로 올림픽이 세계 올림픽 기록이 8m40인 것을 가능하는 지금 현재의 노회찬 의원의 시신이 위치한 거리는 7m에서 8m 거리인데 절대로 자연 투신사상 더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두 번째, 옥상에서 여러 명의 건장한 사람이 힘을 다해 던진다는 가능한 위치에 시신이 위치해 있습니다. 셋, 출하수단은 1, 2분 동안은 맥이 잡히는데 쿵 소리를 듣고 달려간 경보원이 맥을 짚었을 때는 이미 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망 후에 던져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노회찬 의원의 상의에서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누군가 고의로 가져간 것으로 발견되었다. 노회찬 의원을 유인한 자가 통화의 여지를 지우기 위해서 가져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마취나 전기첩으로 기절시킨 후 던져진 것인지 스스로 투신한 것인지는 부검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주변에 모든 CCTV를 찾아서 전부 공개하라. 일곱 번째, 부검으로 어떤 부상을 입어서 최종적으로 사망을 했는지 그 최종 사망 원인을 규명하라. 여덟 번째, 일반적으로 17층에서 18층 사이에서 추락하게 되면 지금의 노회찬 의원의 변사체보다 훨씬 더 손상이 심각하다. 아홉 번째, 고층 투신 사망은 대량의 치료를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현재 노회찬 의원의 시신과 같이 파혼 상황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시신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열 번째, 다리부터 떨어질 경우에는 하체에 다발성 복잡 골절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11번째, 머리부터 떨어질 경우에는 두개골이 상당히 난다. 그래서 뇌수가 흘러나오고 피바다가 되는 상황을 반드시 형성하게 된다. 12번째, 유서 원본을 반드시 공개하라. 본인이 작성한 유서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라.
벌금에 불과한 정치 자금 수수 후 회계 처리 잘못에 불과한 사안이 아니었으나 법적 처벌이나 당의 징계로도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해 목숨을 끊겠다라고 유서에 썼다고 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국민들은 유서로서의 가치도 없는 문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누군가 투신의 이유를 늦게 각인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저작한 문서인 유서로밖에 볼 수 없다. 12번째, 핸드폰에 관련된 일체의 사안이 비밀에 붙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핸드폰 관련 모든 사항을 공개하라. 13번째, 통화내역과 이동경로 등이 통신기기에 다 저장되어 있으므로 일체의 정보를 다 공개하라. 14번째, 특별감사는 주요 피의자였던 노회찬 의원의 변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5번째, 노회찬 의원이 피살이었다는 그 억울한 피살의 의혹 해소와 사실을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책임 역시 특별검사에게 있다. 16번째, 권리와 특별검사는 권리와 책임을 국회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의혹을 알뜰히 해소하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라. 건국대 대경보호학과 교수 이용식,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회 외에 35개 단체, 전국 국동지 연합회 홍보 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